있다. 그렇습니다. 디버 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DB 프로미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손민수, 김규종, 최지원, 장석준, 황선태, 권기량, 최민혁, 조현우, 권윤성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 썬더스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이원구, 강민우, 정진영, 변지호, 한주영, 전민호, 이승민, 노우현, 박범진, 유상원, 이우걸, 정재현, 유현민, 김상원, 고병철, 박범윤, 정희준, 이동우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주 DB가 먼저 공격을 이끌어 나갔는데 아쉽게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23번의 최민혁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오우, 네. 타보내는 과정 힘으로 밀어넣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박병진 선수의 파워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어깨로 한번 힘으로 밀고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 이 코트 위에서도 긴장감이 상당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코트 밖에서도 이 두 팀에 대한 경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양 팀 모두 골밑에서 강점을 보였던 팀이잖아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이 가드들도 상당히 노련하거든요. 네. 자, 지금 DB볼. 지금은 DB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최지원 선수가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오, 네. 세 명한테 가로 막혔습니다. 자지만 파울 아니고요. 샤클락 떨어지고 잘 있습니다. 잘 숙였어요. 에어볼. 리바운드 먼저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DB로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들인데 공격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인 크로스. DB에게 다시 공격권이 넘어갔죠. 지금은 박범현 선수의 라인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DB는 최지원 선수가 공격을 진두치하면서 네. 방금 레그스루 한번 보여줬네요. 저런 모습들이 정말 여유가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또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다시 한번 최지원. 빨라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급하게 던졌는데 박병윤이 따냈습니다. 네. 역시 양팀 팽팽하게 경기 초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류현민. 자, 파울이죠. 자, 지금 이 장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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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도 않게 멋있어요. 드리블 해냈습니다. 고병철, 박범윤. 미드레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골밑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자, 하지만 두 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박범진 선수 같은 조금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가 DB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지원 선수가 안쪽으로 또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이 골밑에서 저 높이를 어떻게 이겨내냐의 싸움인데, 그리고 리바운드에서도 확실히 DB가 밀리고 있고요. 고병철의 두 점 터집니다. 네. 자, 최지원 빠르게 앞쪽으로 길게 넣어줬죠.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려운 자세였는데. 그렇죠. 선수들이 지금은 박범인 선수의 앞쪽으로 가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고병철 선수가 저 위치에서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몸이 빠르게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멈춰서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박범윤의 리바운드. 세 명 사이 동부가 DB가 끊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득점이 정말 나오지 않고 있네요. 정말 치열한 경기. 골밑에서 올려놓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차이트 투샷. 자, 박범윤 선수가 얻어냈죠. 그리고 문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박범윤 선수와 박범진 선수는 쌍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형이 상당히 닮았어요. 네. 저희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약간의 머리 스타일 차이와 농구화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 두 선수가 지금 현재
같은 팀에서 뛰고 있다는 거. DB로서는 정말 힘겨운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높이. 최지원! 빠른 돌파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무슨 소리냐? 높이는 우리가 낮아도 빠른 스피드로 응수하겠다. 그렇죠. 자, 최지원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어허! 들어가는 과정에서 강하게 한번 부딪혀봤습니다. 네. 말라요, 최지원 선수. 세 명이 달라붙어봤지만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 파울 장면이었죠. 자유투 1구 성공시키면서 3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류현민이죠. 류현민 자유투 2구 역시 성공시키면서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네, 점수도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두 팀 모두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굉장히 경기를 신중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지원. 자, 최지원 선수가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 최민혁의 미드링 점퍼 이내라. 지금은 형제끼리 한번 볼을 주고 받았고요. 류현민! 빠르게 류현민! 득점! 자, 류현민 선수가 지금 어려운 스텝을 밟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곧바로 작전 타임. 이 장면 다시 볼까요? 빠르게 밀어줬고 두 명 사이를 돌파해내면서, 네, 침착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저 수비 사이를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아, 류현민 선수의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류현민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6대2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벤치가 사뭇 진지합니다. 네. 자, 이제 화이트보드까지 나왔고요. 네. 이제 양 팀 모두 1승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2승을 누가 하느냐, 이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아, 사실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는 DB 선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범윤과 박범진 선수 같은 높은 신체 조건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DB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과 선수들의 유기적인 플레이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의 위치 선정과 움직임이 중요한 DB입니다. 네. 최지원 밀어줬고 올라가는 거정 손끝에 걸렸어요.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류현민, 앞쪽에는 최지원, 앞쪽으로 비어있는 선수에게, 네, 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도 비어있는 고병철 선수를 참 잘 봤습니다. 네. 류현민과 고병철 각각 4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8대2로 앞서가는 삼성입니다. 최지원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선택합니다. 베이스라인 공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최지원, 오, 두 명 사이, 네, 이겨내면서 리바운드. 이번엔 박범윤이 따냈습니다. 자, 정말 쉽지가 않네요. DB로서는 상당히 골밑까지도 잘 돌파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DB 입장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류현민과 최지원의 싸움. 비어있는 고병철 선수를 참 잘 봤어요. 이 패스가 정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고요. 수비의 눈 자체가 모두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전반전 4분 30초 남았죠. 삼성이 8대2로 앞서 있습니다. 최지원이 빠른 공격을 주로 지시를 하거든요. 뺏겼어요. 네.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범윤 안쪽으로 좋은 패스. 자, 골밑에서 완벽하게 고병철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삼성 선수들이 빠른 공격을
통해서 이지샷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네.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 이번에도 막혔어요.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헬드볼. 그만큼 삼성이 수비 라인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삼성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전반전 3분 27초 남아있는 상황. 고병철 안쪽으로 3명 사이 막아냈습니다. 딥이 앞쪽으로 길게 조현우 공 따냈습니다. 어, 받았어요. 골 밑에서 리버스레이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딥이 따냈습니다. 최재현의 수정 깔끔합니다. 손민수. 자, 멋진 미들슛이 나왔죠. 어, 디비의 오랜만에 득점인데 손민수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템포 자체를 조금 빠르게 가져갔는데 자,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앞쪽에 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결됐어요. 황서태 두 점. 아하. 자, 엔드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최지원 선수의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 굉장히 날카로웠죠. 네. 어, 수비수 한 명을 달고 가면서도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자, 아,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자, 일부러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황선태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DB가 따냈습니다. 자, 우선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어요. 지금은 최민혁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잘 따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DB의 공격권. 어, 어느새 삼성은 팀 파울이 6개째입니다. 네. 파울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8개째부터 팀 파울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넘어지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종료가 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삼성으로서는 급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범현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오. 고의는 아니었고요. 유현민 앞쪽 패스 끊어냈습니다. 최지원. 자, 빠르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최지원. 자, 삼성의 선수들이 앞쪽에서부터 최지원 선수의 드리블을 끊으려고 했는데 자, 최지원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 지금 아쉬운 터너버예요. 다시! 다시 따냈습니다. 어허. 어, 지금은 최민혁 선수가 공중에 약간 떴습니다. 그만큼 양 팀의 경기가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네. 어우. 자, 하지만 이 장면은 어우, 네, 고병철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최주원 우중간 최지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레인 점퍼 던졌어요. 짧았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박범현이 따냈습니다. 네. 삼성 27초 남아있는 시간. 류현민. 류현민 직접 어우 좀 힘겹게 던졌죠. 살려내나요? 여기서 나갔습니다. 네. 나중에 경기장 밖에서 이관희 선수가 굉장히 흐뭇하게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또 삼성 선수들이 이기고 있거든요. 네. 최지원의 플루터. 오! 들어갑니다. 역시 최지원. 자, 지금 이 득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 차를 역점으로 좁히는 중요한 득점을 성공시키는 최지원입니다. 네, 유관희 선수가 이제 부저가 울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이제 볼 거 다 봤다 이거죠. 오, 자, 플로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원주 DB로서는 전반전에 상당히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네. 이 마지막에 이 최지원 선수의 득점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오는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과 DB의 전반전 10대6으로 삼성이 앞선 채 종료가 됐지만
DB가 상당히 많이 따라왔죠. 네. 자, 하지만 뭐 삼성으로서는 박범윤, 박범진 선수의 이 높은 키를 활용한 농구를 펼치고 있고, DB로서는 박범윤과 박범진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지, 아직 그리고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인지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대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역시 DB는 최지원 선수가 공격을 진두치 네. 하면서 방금 레그스루를 한번 보여줬네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장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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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도 않게 멋있어요. 높이를 어떻게 이겨내냐의 싸움인데, 그리고 리바운드에서도 확실히 DB가 밀리고 있고요. 어허! 철의 도전 터집니다. 네. 지금은 박범윤 선수의 앞쪽으로 가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고병철 선수가 저 위치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몸이 빠르게 앞튼 팀에서 뛰고 있다는 거, DB로서는 정말 힘겨운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높이 최지원 빠른 돌파 보여줬습니다. 네. 붙여봤습니다. 네. 빨라요, 최지원 선수. 세 명이 달라붙어봤지만 DB와 삼성의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록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리바운드 싸움을 DB가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민혁 선수가 우선 6개를 또 기록을 해줬고 다른 선수들도 2개씩 조금 골고루 기록을 해줬습니다만 박범윤과 그리고 박범진 선수는 두 명의 트윈타워가 4개씩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류현민 선수와 고병철 선수가 4점과 6점을 기록했고요. 지금도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범윤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를 잘 따줬죠. 이번에 던져봤습니다. 어허! 도전 깔끔합니다. 정재현의 득점. 자, 정재현까지 이렇게 득점이 나오네요. 자, 지금 삼성 벤치에서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최민혁, 최지원 쇼코너에서 두 점 던져봅니다. 에어볼. 지금은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공격권이 삼성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죠. 수비가 붙지 않자마자 정재현 선수가 자신감 있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네. 힘으로 다시 한번 외곽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자, 류현민이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잘 투샷이죠. 류현민의 잘 투샷. 자, 이 두 팀 모두 앞선 경기에서는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던 팀들인데 자, 득점이 정말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만큼 양 팀의 수비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후반전이 우선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두 팀의 점수를 모두 합쳐도 아직 20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직전 경기에서 네. 어우, 거의 앙탈을 부리듯 황성태 선수가 공을 잘 지켜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DB 볼이죠. 그렇죠.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최민혁 선수가 볼을 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최민혁이 스크린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오펜스 파울. 아, 움직였다는 판정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야죠. 유현민. 먼 거리에서 두 점 던져봅니다. 리바운드. 박범진.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올라갑니다. 오, 박범진! 네. 자,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역시 박범진이 힘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이를 활용해서 정말 리바운드도 가볍게 따줬고요. 그렇죠. 최지원.
자, 이 최지원 선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민수 두 점 깔끔합니다. 따라가는 득점 손민수. 양 팀의 점수차 계속해서 6점 차입니다. 아 지금 네 파고들면서 두 점 깔끔합니다. 자, 두 명의 트윈 타워 형제가 두 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 장면에서는 박범진이 그리고 지금은 박범윤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범진이 두 명 사이에서 이겨내고 득점까지 하는 장면. 자, 이 장면에서 네 손민 선수가 밸런스를 잃지 않고 그대로 슛까지 연결했어요. 두 명 사이 최민혁, 최민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아쉽죠. 힘겹게 뚫어냈는데 자 조금 미끄러졌는데요. 패스 연결했습니다. 최지원을 따냈습니다. 자, 최지원 오 볼을 뒤쪽에서 뺏겼습니다. 네, 자 지금 최지원 선수도 지쳐 보입니다. 박범진 아하 볼을 놓쳤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약 4분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이 선수들 체력적인 측면에서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두 경기째 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앞선 경기를 뛰었던 DB 선수들이 좀 더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스코어는 더블 스코어입니다. 최지원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황선태 볼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네. 공이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삼성에게 넘어갑니다. 아 딥볼이죠. 네. 지금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군요. 볼다툼 치열합니다. 최주원 오 반대쪽으로 패스했나요? 살려냈어요. 아, 살려냈습니다. 최민혁이죠. 황선태 뒤쪽 패스 연결 끊어냈습니다. 양팀 선수들 굉장히 네. 치열합니다. 다시 한번 헬드볼. 자, 이번에 삼성에게 공격권이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공격권은 삼성. 아, 고병철 선수가 패스 연결을 준비하다가 교체 아웃됩니다. 삼성은 9번 한주영 선수와 0번 김서현 선수가 코트에 들어서겠습니다. 네. 류현민 박범진에게 네. 형제끼리 패스 연결했어요. 박범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정재현 선수가 수비를 상당히 잘해줬네요. 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삼성이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DB로서는 득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 지금 경기장에 조명이 꺼졌습니다. 아 지금 범인을 색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DB의 19번이라고 정확하게 장내 아나운서가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최지원 혼란을 쳐서 도전. 아, 최지원 선수가 어느새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최지원의 득점 정말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뒤쪽으로 외곽 돌아섰습니다. 패스 연결 좋죠. 박범윤 두 점 레이업. 박범윤이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18대 10. 점수차는 8점 차입니다. 최지원 크로스오버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5분 안쪽으로 남았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최지원 선수의 득점. 지금은 DB 선수가 경기장에 조명을 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지원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뺏길 뻔했습니다. 오픈 기회 있는 두 점. 공격 리바 아, 지금 라인 크로스죠. 잡는 과정에서 조현우 선수의 발이 라인을 넘어갔다는 판정입니다. 이제 후반전 4분 남아 있는 상황. 자, 시간은 아직 넉넉해 보입니다만 현재까지의 공격력으로는 지금 8점을 따라가기에는 디비로 선수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패스하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황선태 선수와 박범윤 선수가 네, 지금 좀 견제가 있죠. 네. 가져가 봤죠.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다시 한번 바깥으로 박범윤, 유현민 트래블링. 유현민의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어요. DB 입장에서는 이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자, 1분 이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러닝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던져봤습니다. 두 점 깔끔합니다. 최민혁 두 포인트 최민혁. 자, 6점 차예요. 아직 모릅니다. 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블락샷 터치아웃. 지금은 최민혁 선수가 수비가 붙지 않자마자 자신감 있게 올라가 봤습니다. 자, DB는 이런 득점이 미들슛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어볼 볼 따냈습니다. DB 실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B 입장에서는 빨리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지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공격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최민혁 선수가 스크린을 서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된 거죠. 다시 볼까요? 이 장면. 네. 약간 팔로 밀었다는 판정인가요?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이 되자마자 최지원 선수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직접 파고들면서 지금 잘 피했어요. 리바운드 다툼. 박범진. 박범진. 네. 역시 마무리는 박범진이 짓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이 해결이 안 돼도 그 밑에는 박범윤과 박범진이 있습니다. 또 삼성 선수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트윈타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위안이 되겠죠. 그렇죠. 든든하죠. 그렇죠. 조현우 중앙에서 백샷 들어갔습니다. 김영규.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DB 유현민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크로스오버 이후에 들어가는 과정 블락 당했습니다. 최지원. 지쳐 보여요. 오픈 기회 골밑슛 들어갑니다. 네. 자, 다시 8점 차면 이제는 조금 DB로서는 어려운 힘들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최지원이 들어가는 과정. 네, 자이토 투샷 파울 선언됐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오늘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자, 최지원 선수가 상당히 삼성과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자, 뜻대로 조금 풀리지가 않으니까 조금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막판 DB와 삼성 모두 교체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최지원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죠. 호흡을 가다듬고 투샷 준비하겠습니다. 최지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유투 1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지원의 자유투 2구, 2구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22대 15, 7점 차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점수차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삼성이 경기 교체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원구 선수가 들어왔고요. 급할 게 없겠죠. 자, 류현민 선수가 자 시계를 보면서 천천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류현민, 이원구 들어오자마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죠. 최지원, 지금은 장석준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11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최지원 마지막 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지원 뒤쪽으로 급하게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과 DB의 경기 22대 15, 삼성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워낙 강팀이었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 원주 DB가 서울 삼성 썬더스의 박범진, 박범인의 트윈타워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DB 입장에서는 최지원 선수가 고군분투를 해줬습니다만 네. 상당히 결과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골밑까지 이동한 이후에 슛을 쏘더라도 네. 립 맞고 나온 공을 전부 박범진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경기 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2승을 먼저 챙겼고요. 오늘 경기 이제 수훈 선수죠. 16번의 박범진 선수를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진 선수를 곧 만나볼 텐데 이제 자리에 했습니다. 박범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까요? 골밑슛을 잘 놓치지 않아. 또 사실 지금 쌍둥이 형제인 박범윤 선수가 이제 같이 뛰고 있잖아요. 네. 그 선수와 이제 트윈타워라고 별명을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박범진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아, 저는 농구를 많이 안 봐요. 농구를 많이 안 본다고요? 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박범진 선수는 농구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박범진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간단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박범진 선수 앞으로 같이 박범진 선수와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 박범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DB는 최지원 선수가 공격을 진두치하면서 네. 방금 레그스루 한번 보여줬네요. 그죠? 자, 지금 이 장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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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도 않게.